그럼 우리가 이 도 닦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약에 사는 게 도 닦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되고, 천상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은 육체가 없이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만들어서 태어나. 그리고 내가 요번 생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그래서 마사혈통은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마사혈통이다, 이거라. 아시겠어요? 그 마사, 그렇게 이 도 닦는 방법은 뭐냐? 도 닦는 방법이 인생을 잘 살아라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도 닦는 거예요. 잘 살아야, 잘 사는 길이, 잘 사는 방법은 길이 도 닦는 거라. 도는 인생을 잘 살았을 때 이루어져. 그럼 인생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마음 잘 쓰고 사는 게 도 닦는 방법이요. 도는 마음 닦는 거라 하잖아요. 마음 닦는다. 마음 닦는 게 그 깨끗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해진 마음은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좋은 마음 쓰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나쁜 마음을 쓰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닦는 방법이 바로, 응? 그 마음 잘 쓰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바로 나오니 나무 간지 음부 살며 룩장진으로